여기 시장 말이야. 자네가 엄청난 범죄자인 줄 알면서도 보안관으로 뽑았나? 범죄자라서 뽑은 거야. 무서운 놈이라는 명성 덕분에 말썽 피우는 녀석이 없었거든. 저 배지만 달고 돌아다니면 총 쏠 일이 없더라고. 그럼 무슨 재미야? 짐 레이너의 폭력적인 반란 행각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케이트 로겔 기자. 네, 레이너가 공격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테란 자치령의 고고압 발굴 현장을 습격했습니다. 아마도 위험한 외계 유물을 가로챈 것 같습니다. 앞서 맹스코 황제가 이 주제에 대해 얘기했었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외계 유물. 이 세계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지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지닌 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라고, 친구. 어차피 자는 현상 수배범이잖아. 아주 고맙군, 타이커스. 네, 정말 충격적이로군요. 레이더의 테러 행위로 민간인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자치령 방위군의 과잉 방어 작전 중에 희생된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U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사라의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타이커스, 자네 그 비밀 의뢰인은 누구지? 이 유물을 누구한테 넘기려는 거야? 어쩌다 만난 친구들인데 똘똘한 녀석들이야. 메비우스 재단이라고. 메비우스? 거긴 멀쩡한 연구단체잖아. 그런 데서 왜 자네랑 거래를 하지? 자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물품 거래 금지법을 선포하니까 다급해진 거지. 지미, 자네도 알겠지만 내가 또 열렬한 과학 신봉자 아닌가? 기분이 어땠나, 지미? 저구와 싸우는 거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죽을 뻔했던 그 끔찍한 순간들 기억나나? 이 괴물 녀석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 빌어먹을 놈들 수천 마리한테 둘러싸여 보기 전에 진정한 공포를 안다고 말할 수 없지. 지미, 솔직히 말해서 자네 정말 당당한 투사가 됐어. 내가 맹스크였다면 아마 겁먹고 튀었을까? 아니, 자네 진심이야? 당연히 아니지. 그걸 믿나? 뭐야? 저거 아니야? 징그러운 프로토스 놈들이 예전에 깡그리 불태웠다고 들었는데. 4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황무지를 조금만 뒤지면 저그 굴을 찾을 수 있지. 저 정도 크기면 암시장에서 짭짤하게 쳐줄 것 같은데 사냥이나 하러 갈까, 친구? 마음대로 하라고. 난 사냥하겠어. 이미 질리게 잡아봤거든. 유물을 확보했으니 이제 백워터드지의 이동수단이 도착하면 마사라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은 현재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자치령 방위군이 유물을 추적해 백워터 기지로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우릴 데리러 온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어려울 거 없지. 이거 휴가라도 받은 기분인데. 사령관님, 버려진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눈치챘어야 했는데. 타이커스, 이 나쁜 자식아! 이봐, 맹세하지. 저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현재 경로를 볼 때 저그는 한 시간 안에 이 위치를 덮칠 것입니다. 제기라. 일단은 버텨보는 수밖에 없겠어. 벙커에 병력을 배치하고 저 다리 두 개를 최대한 오래 방어하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간만에 전투 한번 제대로 벌이겠군. 이런 건 전에도 많이 겪어봤다고. 저거를 상대로는 다를걸. 다르고 말고.